영주 적서 농공단지에 설립 중인 납폐괴물 재련 공장이 공장 신설 승인도 없이 건축 허가부터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영주시가 뒤늦게 해당 공장 운영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지자체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뒤에 건축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건축 허가를 먼저 받고 올해 5월에야 공장 설립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영주시는 해당 업체가 건축 허가를 낼 당시 공장 설립 승인 절차에 대해 안내했지만 이미 접수받은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절차상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해당 납폐괴물 재련 공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자 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당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